이번에는 네. 그 심건호 씨라고 옛날에 이분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을 할게요. 옛날에 레슬링 선수였거든요. 금메달 많이 따셔갖고 했는데 이분은 사주를 봤을 때뭐 결혼 운이라든지 뭐 재물운 뭐 이런 거좀 봐보려고 하거든요. 1972년 10월 12일이요. 이 사주를 보잖아. 그러면 초년 고생을 사실 겁나 했어야 됐어. 아, 초년에. 초년 고생을 겁나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부모자 하나는 없었어야 되는 사주이기도 해. 부모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주이기도 하고, 외로움이 굉장히 많아요. 외로움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본인 사주가. 운동을 했잖아요. 네네.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인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한데, 또 정신적으로 강인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음이 여려.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좀 약간 아픈 데가 있는 것 같아. 남모른 아픔이. 그런,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좀 애매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티안스럽다 보이죠? 그런 게 있어요. 결혼은 좀 어때요? 결혼은 지금 나이가 지금 꽤 찼잖아요. 네. 마흔이 훌쩍 넘었는데, 근데 혼자 살지는 않겠어요, 이 사람이. 다행스럽게도. 혼자 살진 혼자 않는다? 살지는 않겠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짝은 있어요, 본인한테. 누군가하고는 만나서 살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재물운 또한도 나중에는 그래도 자기가 대단하게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 거는 같진 않아요. 이 사람 자체가.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내가 밥술은 먹고 산다는 정도? 그 정도로는 살 거는 같아요.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이 사람 자체는, 내면적인 문제가 사실은 좀 많이 큰것 같아요. 내면적인 문제다. 내면적인 문제. 아까 얘기했던 정신적인 문제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남들한테 말 못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했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강인해야 되잖아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근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마음도 많이 여리고. 만나면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맞아요라고 얘기를 듣고 싶네, 진짜. 좀 그럴 것 아니, 아니, 같다는 좀 생각이 많이 잘 드네. 됐으면 해서, 이번에 거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좀잘 됐으면 해서 한번 봤는데. 알겠습니다.